자,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 얘가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요거 요거. 이것도 진짜 단골 출제 문제죠. 스테빌라이저라고 하는 부분인데 토션바 스프링의 일종입니다. 토션바 스프링의 일종이고요. 지금 스테빌라이저 설치된 위치를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에 그냥 일자 봉 하나 마대자루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토션바 스프링 마대자루 같이 길게 설계된 봉을 양쪽으로 딱 지지를 시키고요. 노면의 충격 이노마가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쪽 봉이 이렇게 휘어지겠죠. 휘어질 거고. 이쪽 충격 받으면 이쪽 봉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휘어지겠죠. 양쪽이 이렇게 휘든 이렇게 휘든 휘었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스프링을 뭐라고 한다? 스테빌, 라이저, 토션바 스프링의 일종입니다. 뭘 지지해주는데? 선회할 때 무게중심이 틀어지는 거, 좌우. 틀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틀어졌다가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걸 롤링이라고 합니다. 이런 롤링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다? 스테빌 라이저다. 왜 이걸 시험에 많이 내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스테빌 라이저, 토지마 스프링의 일종이고 롤링을 막아준다. 요거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가장치 종류라고 해서 나옵니다. 자, 현가장치 종류에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일체식 차축. 주로 FR 방식. FR 방식. 자, 앞쪽에 엔진이 있고요. 앞쪽에 엔진이 있고 변속기 추진축 뒤쪽 바퀴가 구동하기 위해서 자, 사용되는 일체식 현가장치. 일체식 차축 현가장치인데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하우징이 무슨 축을? 구동축을 싸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구동축을 싸고 있고 이쪽에 사이드 기어와 스플라인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양쪽 바퀴 중에서 한쪽 바퀴가 노면에 충격을 받았어. 그럼 받은 충격이 어떻게 된다? 이축 전체가 일렬로 이렇게 쭉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노마가 충격 받아서 들리는 순간 이축 전체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체가. 그래서 이쪽 충격이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전체가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좌우 같이 움직이게끔 영향을 받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일체식 차축의 현가장치, 일체식 현가장치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고요. 자, 뒤에 독립식 현가장치는 요거죠, 요거. 자, FF 방식에서 앞 타이어가 충격, 앞쪽 좌측, 여러분 보셨을 때, 앞쪽 좌측 타이어가 충격 받았을 때는 얘만 움직이고, CV 조인트 있으니까, 등속자재 힘이 있으니까, 각을 변화를 줄수 있잖아요, 요 자체에서. 그다음 이쪽에 충격 받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상해서 이쪽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좌우 독립적으로 충격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방식의 차축을 독립식 차축이라고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현가장치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자, 주로 일체식 차축에서 사용되는 현가장치는 중량이 많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FR 방식이니까. FR 방식 많이 택하고 있는 게 화물차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화물차에서 일체식 차축을 사용을 하고 그때 사용하는 현가장치로 뭘? 이런 판스프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중량이 많이 나갈 때 쓰기 좋댔잖아요. 판스프링이. 그래서 여기 보세요. 구조가 간단하다. 판스프링. 선회 시 차체의 기울기가 좋다. 이것도 뭐 판스프링의 특징이죠. 승차감이 좋지 않다. 그리고 고속으로 주행할 때 강성이 강하기 때문에 로드 홀딩 차체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기가 좋지 않다. 이거는 판스프링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